정말 청한 날입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비가 좀 뿌려져서 신선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햇빛에 나가 있으면 따뜻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전주 덕진공원은 시민의 역사와 시민의 문화와 시민의 종교가 사상이 담겨있는 이곳 전주 연못이라고, 이 연못은 전주 시민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민들과 시민들 모두가 이곳에서 바로 안식을 찾고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공간에 연꽃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전주 시민을 더욱더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청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연꽃을 만들어주신 전주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곳에서 마음을 많이 밝힐 수 있는 그런 도장으로 만들어주시길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 없는 조봉업 행정부 지사님,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또한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연꽃이라는 훌륭한 자비로운 이런 도량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더욱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민이 숨쉬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 도민 행정을 열심히 감찰해주고 계시는 국조영은 의장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시 의원님들과 김성조 국회 당토당 위원장님, 국회의원님께서도 우리 전주 시민들을 위한 안식을 찾는 이러한 도장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더욱이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연꽃 도량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사단법인 우리문화 이사장이신 이런 큰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밑에서 저 아래에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연꽃축제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바라면서 격려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